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가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에 또 가을 비 때문에 정말 완연한 가을이 왔구나라고 실감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오늘 첫 소식으로는요. 이 가을에 관한 재미있는 진실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가을 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또 남자의 계절이다 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모두 진실인지 대구의 다짜고짜 실험맨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 문은 뭡니까? 여기요. 다짜고짜 실험맨에게 전달된 오늘의 임무는? 가을은 네모의 계절이다. 오호라, 네모를 파악하고 알아보는 것이 실험맨의 숙제. 오늘 굉장히 멋있었는데. 아 진짜 멋있어. 아 진짜 멋있다. 영화와 같은 가을날 이맘때 전해오는 이야기, 가을의 전설 혹은 진실을 파헤쳐보자. 가을의 전설 그 첫 번째,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누구나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게 과연 맞을까? 임무 완수를 위해 발빠르게 찾아온 이곳 기상청 산하 대구 기상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일기예보와 함께 경상북도 앞바다의 기상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해바다가 오늘 대구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막혔습니다. 어디서 보여드죠? 낮 기온은 27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김혁입니다. 우리 대구 MBC 기상캐스터 이시정 씨. 멋집니다.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아, 참. 자, 자, 이제 미션을 해결할 시간. 안부 계십니다. 안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이게 그 제가 뉴스나 혹은 거기서만 봤던 그 기상을 전체를 예측하고 또 보도하고 그런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 근데 쌤 누구세요? 네, 대구 기상지청에 근무하는 동네 예보관 박성환입니다. 아, 예보관이시군요. 네. 그 유명한 예보관이죠. 아, 이거 보고 다 날씨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오, 야, 근데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기상실랑 뭐 저번에 전에 또 우리도 지진도라는 것도 이거 다 감지하는 거거든요, 기상에서. 그렇죠. 날씨 예보 전달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주시하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내일의 날씨를 알 수 있다. 천고마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많이 들어봤죠.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높고 예? 말은 살찐다. 거기서 네. 선생님이 오늘 정답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해결해야 될 말이 천고, 하늘이 네. 높다는데 진짜 가을 하늘은 높은 겁니까? 높게 보이는 거죠. 아, 또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근데 왜 가을 하늘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장마 끝나고요. 네. 네. 가을이 되면 시베리아의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점점 추워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건조한 대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태양빛 중에 푸른 빛이 산란히 잘 되게 되죠. 그래서, 가을 하늘이 푸르고 더 높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산란해서 푸르고 높아 보인다는 거지. 그렇죠. 하늘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늘이 높아 보일 뿐이다. 이리야, 이리야, 어,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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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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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녀석 많이 느려졌구나. 살이 찐 모양이구나. 괜찮아 괜찮아. 가을이니까 다시 한번 달려볼까? 달려! 이거 이리야! 이거 무너진다 이거. 나 무섭다. 말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영천시. 가을에 말이 살찌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다. 나 안 가면 안 돼요? 나 말 근처 가는 것도 힘들다니까 진짜. 진짜 무섭다니까. 난 말하고 나하고는 뭐야 뭐 전생에 부부였어. 나 나 안 갈란다 진짜. 나 진짜 안 갈란다. 원모가 진짜 아니 진짜 원모가 나 진짜 아니 살찌라고 이거 살쪘어. 아니 내 진짜 아니 잠깐만 밥이 뭐 가자니까. 낙마 트라우마에 지난번 아재들의 여행에서 마사 청소까지 말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가득한 실험맨.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들은 떡하니 지켜보고 있었으니. 저, 죄송한데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을엔 살이 찌나요? 라파르신 살찌나요? 말이 통해야 뭐 말을 하지 뭐. 뭐 구경 났니? 참. 구경 난 듯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말들. 말이 무서운 실험맨 김형? 과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선생님, 나 말이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나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예. 낙마하고 난 뒤에 말만 보면 겁이 나요, 진짜. 예, 낙마신 분들은 대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낙마도 여러 번 해보면 괜찮은 거예요. 뭘 낙마를 여러 번 하면 괜찮아. 할수록 어떤 그 말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모든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고마비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죠. 그러니까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래서 가을을 표현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은 가을에 살이 찝니까? 글쎄요. 아유, 숨 막혀. 진짜요, 진짜요? 안 가르쳐드리지. 아, 왜요? 그 몇 년이 됩니까? 뭐 좀 하고 난 다음에 가르쳐달라 그래야지. 제대로이시겠지? 발밑에 북신한 느낌. 감독님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는데. 감독님 왜 안 들어오는데요? 데자뷰도 아니고 다시 시작된 마사 청소. 자, 일로 와봐. 미친 김에 말 베이식까지 담당. 여기 있네. 우리 저 애들 행감도 못 나오네. 죄송감도 못 나오게. 빨래 청소 끝.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가을입니다. 네. 아까 반장님이 안 그러셨으든 진실을 밝히지 않았던 걸 네. 이제 진실을 밝힙니다. 네. 말은 가을에 살 찌나요? 찝니다. 아, 찝니까 진짜로? 네, 찝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많이 먹어도 땀을 그만큼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네. 배출하기 때문에 살이 안 찌지만은 가을은 그 기후와 또 주위 환경 또 하늘이 높고 네. 이렇기 때문에 말은 전혀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에 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붙고 좀 굴러가죠. 예, 예. 그와 마찬가지로 말도 세 마리 시키면 물이 굴러가듯이 똑똑 떨어져요. 그러면 아, 이 말을 살 쪘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지방이 있으면 예, 예, 예. 샤워할 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 만약에 지방이 없으면 좀 적적하게 있다는 예, 겁니까? 그렇죠. 어, 진짜입니까 그거? 네, 진짜입니다. 그거는 세마시기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가을엔 말이 살 찐다. 선선한 기운 속에 책 읽기도 좋은 요즘 두 번째 전설은 바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우리의 실험맨도 독서 산맥이야? 어디 보자. 아하, 그럼 그렇지. 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진실을 알아볼 시간.
덥지도 춥지도 않아 솔솔 책 읽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인데 그렇다면 정말 가을에 책 판매량이 높은 걸까? 그래서 찾아왔다 한 대형 서점. 서점에서 일하신 지 얼마큼 되셨어요? 저는 4년 좀 넘었어요. 아, 4년 동안 일하셨어요. 평소에 책 많이 읽으시고 서점 일하시니까. 많이는 못 읽고 네. 주기적으로 좀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서점 네. 일하시는 분이 책 읽는 사람이 아니라 책을 판매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네. 지금 계속 고민하다 왔습니다. 네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보통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네. 성수기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12월 1, 2, 3월 네네 4개월요? 네네 왜 이때 좀 춥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때 방학 시즌이고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는 시즌이라서 보통 그때가 가장 많이 팔리는 그렇다면 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을에 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약간 홍보용으로 홍보용으로 네. 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 거 좀 노력해 보는 거 괜찮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좋죠. 그래서 우리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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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이거 뭔가 좀 따라하는 기분이 좀 드는데 스타일이죠. 왠지 수상해지고 센치해지는 계절. 그래서 들리는 세 번째 가을의 전설.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스쳐가는 비바람에 낙엽들이. 하나 둘 떨어지듯이 시몬 너는 아느냐 이 낙엽 빨른 소리 가을 네가 나를 울리는구나 심리적인 요인이 원인은 아닐까 해서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꾸 눈물이. 네. 원래 가을은 이렇게 남자가 타는 건가요? 남자가 더 표현하기 때문에 남자의 계절이란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일반 인구에서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원인을 찾자면 그 해가 갑자기 짧아지니까 그 기간 적응하는 동안 기분 변화가 좀 생겼을 수도 있지 않겠나. 가을을 타는 남자 김혁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간단한 우울증 테스트를 해보는데 사뭇 그 결과가 궁금하다. 네. 그 우울 점수 테스트하는 게 23점 나와서 이 점수대로라면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네. 뻔한 얘기 같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일상생활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력량도 유지하고 기분 변화도 유지하고 호르몬 변화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건 쉽잖아요 또 운동하는 규칙적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를 꼬박꼬박해서 생활 사이클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술 적게 술 가능한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절주하시는 네 그런 생활 습관 알겠습니다 네. 가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쪼록 네,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네, 지금 점수로는 중증이에요. 가을의 전설은 이제 새롭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은 그냥 높아 보일 뿐이고 말은 진짜로 살이 찌고 독서하기보다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게다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개인의 감성에 따라 낭만적으로 센치하게 변하는 그런 계절일 뿐입니다. 그냥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즐겨볼게요. 가을의 전설이 정석은 아니었지만 이 가을 소중한 추억들로 채워 새로운 나만의 전설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네, 무엇보다 가을에 책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사실 좀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좀 진실이 밝혀진 김에 앞으로는 사시사철이 모두 독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가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춘장에 관한 고정관념을 좀 깨보려고 하는데요. 춘장이 들어갈 것 같은 음식에는 들어가지 않고 도통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식에는 많이 들어갔다는 이 음식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왜 당했느냐? 때는 거슬러 8월 30일. 발목 받치기 저 할 줄 아는데 제 발목을 받치겠습니다. 저렇게 까불다가 보기 좋게 엎어치기 한방. 이렇게 다쳤습니다. 이렇게 다쳤는데 불구하고 왜 저를 부르셨나요? 아 이거 뭐예요? 하나 고르면 돼요? 자 춘장. 자 한 번 더 합시다. 저는 정열적인 사나이니까 레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는 무엇이냐? 춘장 아니에요? 이거 줘봐 이거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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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줘봐 이거 이게 뭐야 춘장? 어? 춘장?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요 이제 이 사기죄로 잡혀갑니다 감독님이 감히치면. 어쨌든 춘장은 이만 음식 뭐가 있는지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살짝 의심스러웠지만 전 제작진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맛집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춘장으로 만든 요리가 뭐 거기서 거기라고요? 에헤, 지금부터 채널 고정! 춘장의 새로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장으로 만드는 음식 중에 좀 아시는 게 뭐뭐 있어요? 간짜장. 간짜장? 짜장면. 춘장? 네. 춘장이 뭐 음식이 뭔지. 춘장으로 만든 닭강정 있다고 들었거든요. 닭강정을 춘장으로 만든다고요? 요 앞에 5분 정도 걸어가면 있다고 들었어요. 5분 정도? 안녕하세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리가 있죠? 남들 안 하는 까만 닭강정. 까만 닭강정이요? 네. 닭강정이 블랙이에요? 듣고도 믿기 힘든 까만 닭강정이 정말 있었습니다. 보고 또 봐도 믿기 힘든 까만 닭강정. 과연 까만 닭강정은 어떻게 탄생되는지 사장님 손만 요리조리 따라가 봤는데요. 바로 그때 저의 큰 눈에 포착된 이것! 춘장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오징어 먹물을 생각했는데 오징어 먹물 한 가지만 가지고 맛내기가 좀 아쉬워서 춘장을 가미를 했더니 맛이 훨씬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이상 빨간 양념은 그만! 닭강정의 새로운 닭구워스 춘장 양념 납시오! 이틀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요. 바로 사용하게 되면 야채의 그 강한 성질이 그대로 있어서 어느 정도 이틀 정도 지나야 그게 순한 맛으로 변해요. 까만 양념과 닭강정과의 만남은요. 이틀 정도의 숙성을 거친 후 오랫동안 불에서 끓여야만 가능했습니다. 냄새를 맡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거든요. 왜 계속 이렇게 끓이고 졸이시는 거죠? 농도가 맞지 않으면 고기랑 어우러졌을 때 그 원하는 맛이 안 나와요. 드디어 까만 옷을 입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온몸에요 튀김옷을 걸쳐 입고 뜨거운 기름에 입수! 사장님의 정성어린 손길을 거쳐서 탄생된 닭강정! 빨간 양념이 아닌 까만 양념을 입고 이 블랙 닭강정으로 탄생됐습니다. 닭강정이라 그러면 빨간 양념만 생각을 하시는데 왜 빨간색만 있어야 되냐 그 의문을 좀 한참 가지다가 우연히 저기 이태리 요리 스파게티를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를 봤어요.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기존 닭강정의 모습을 거뜬히 뛰어넘은 블랙 닭강정. 그 맛 궁금하시죠? 자, 블랙 닭강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요? 자, 잔뜩 기대를 안고 한 입 쏙 먹어봤는데요. 아, 또 뭐 화면 보니까는 군침이 마구마구 돌고 있습니다. 야. 독특하네요. 아니,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일단 색이 보면 좀 자극적이고 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맛도 조금 먹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자극적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보통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게 그것도 또 하나의 반전이라 그래요. 아주 자극적일 것 같은데 오히려 맛이 부드럽고. 저희 테마가 춘장을 활용한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 네. 첫 번째 춘장을 이용한 우리 블랙 닭강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아이고. 춘장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다들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안 드시고 뭘 드시는 거죠? 개운한 맛이라 그럴까요? 그런 맛이 좀 있으면서 면하고 어우러진 맛이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해물이 많이 들어서요. 얼큰하고 시원하고 그래요. 술 먹고 해장으로 먹어도 좋아요. 아, 제가 또 이거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방을 급습했습니다. 어이, 그런데 춘자고 눈 씻고 쳐다봐도 안 보이더라고요. 된장짜장입니다. 된장 맛이 나니까 아주 구수한 맛이 나고 좀 담백하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짜장면에 춘장이 안 들어간다는 사실이요. 아무리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또 떠봐도 춘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된장짜장.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짜장과는 색깔 자체가 많이 다르죠? 된장이랑 짜장면을 같이 해먹는다는 건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네, 네. 아, 일단 향이 굉장히 그냥 지금 향만 맡아봤을 때 제가 서해 앞바다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해산물 팍팍 쓰셨네. 네. 푸짐한 해산물과 구수한 된장을 품은 된장짜장. 그 맛 궁금하시죠? 저는 된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왠지 뭔가 흔히 먹는 된장찌개에서 먹는 네. 구수한 맛, 약간 그런 맛이 날 줄 알았는데 일단 매콤하네요. 기존에 먹어봤던 짜장면이라서 완전 새로운 맛. 새로운 맛. 다른 맛. 짜장면에 된장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약 30년 전에 일본에서 동부할 때 짜장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된장, 미소. 아, 그렇죠. 미소 된장. 네. 미소 가지고 짜장이라고 생각하고 간장을 넣어서 비벼가지고 네. 짜장을 만들어 먹었어요. 네네. 식사 안 하셨나봐요? 응. 아니요. 같이 먹는 거죠. 음식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 거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죠? 근데 나는 내가 만든 음식은 내가 다 먹어요. 그만큼 맛있으니까. 네. 네. 자신 있어요. 짠! 짠. 춘장이 품고 있는 달콤 짭짜름한 맛으로 탄생된 블랙 닭강정. 된장이 품고 있는 구수함이 은은하게 풍기는 된장 짜장까지. 고정관념을 깬 춘장과 된장의 색다른 맛. 지금 당장 맛보세요. Right now! 여러분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119 소방대원들을 떠올리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24시간 잠들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119 소방대원들의 하루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곳은 강릉 소방서. 오늘은 의도치 않게 제가 진짜 사나이를 명받았습니다. 예. 군도 제대했고 예비군도 끝났는데 이제는 1일 구급대원으로서 오늘 제가 강릉 시민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저를 믿으세요 근데? 그럴 리가. 저를 믿고 입소시키는 이유가 뭐래. 아니 작가님이 여쭤보셔서 명절 때 뭐가 가장 좋겠냐? 아무래도 저희 성묘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벌초 하시다가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좀 경각심을 일깨워주자. 저는 그 얘기만 한 게 다였지. 내가 입소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이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강원 365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시각각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 그곳에 누구보다 신속하게, 누구보다 용감하게 뛰어들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그대들의 이름은 바로 소방대원. 사명감 하나로 자신보단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영화 속 영웅보다 더 영웅 같은 우리 가까이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자, 복장 제대로 갖춘 채 서장님을 뵈러 가는데요. 안전. 저기 바지 현장 구조 현장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동하게 되면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고 보존 좀 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신변 보장을 위해서 언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겠습니다. 사수와의 첫 만남. 신고드리겠습니다. 안전. 사수님께 신고드리겠습니다. 119급 대원 서백규 신고합니다. 안전. 자, 먼저 기초 중에 기초, 들것 사용법부터 배워보는데요. 뭐죠? 트랜스포머야 뭐야? 눈앞에서 휙휙 마구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데 이거 뭐 본다고 알 수는 있는 거예요? 설명만 들어도 지금 복잡하시죠? 이거 하나 설명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 미안해, 뭔가 지금 슉샥슉샥슉. 이것도 못하면 소방대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요. 위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은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해서 실시하는데요. 구조대는 구조대대로 또 구급대원들은 응급처치 등의 훈련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 못할 고충도 많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취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려 하지만 폭행까지 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 하룻밤에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수십 건. 힘들고 고단한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책임지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진짜 그건 정말 실망스러운 행동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잠깐의 휴식 시간. 이제 쉼터. 제 그 아내의 친구의 남편이죠. 이게 지인인데 네. 그분도 이제 양주에서 소방관 경기도 양주 소방관하고 예. 계시는데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구부동반 모임을 가지면 잠깐만 출동이 생긴 것 같은데요. 잠시 쉴 틈도 없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상벨이 울리자마자 지체 없이 재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하는데요. 큰 길을 지나 샛길로 진입한 119 구급대. 사이렌을 켜 급박한 상황임을 알리지만 비켜주지 않은 야속한 차량들, 결국 차를 돌려 옆길로 달립니다. 막히는 도로 위, 마음은 더 타들어만 가는데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소방차 길터주기는 한 사람의 생명의 길을 터주는 일이건만 무관심만이 도로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늦지 말아야 할 텐데요. 고개를 똑바로 앞으로 정면을 보세요. 오전부터 술에 취한 채 피를 흘리며 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시민. 자칫하다간 달리는 차에 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출동 신고를 받고 정확하게 2분 30초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빠른 대처가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3인 1조로 해서 바로바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신속하고 능숙한 응급처치로 안전을 확보해줍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환자를 치료받게 하는 것도 그들의 몫입니다. 별일 없어야 할 텐데요. 맡은 소임을 다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복귀하는 소방대원들. 한 건 해결, 임무 끝이면 좋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출동을 마친 뒤엔 반드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처리해야 하죠. 생각보다 할 일이 세세하고 많네요. 출동했던 장비들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 정말이지 눈, 코, 뜰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건 발생? 출동입니까? 네.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호흡곤란이라고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출동. 네. 자, 가시죠. 뛰지 마시고. 항상 그냥 빠른 걸음이 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기씨가 빡쳐라. 예. 언제나처럼 반복되는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 강릉소방서에 하루 평균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3-40건. 근데요. 예. 그러니까 내 입이 강동이라니까 상성만 들고 한번 올라가 보자. 예. 나머지는 전화해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친구가 막 숨을 헐떡거리시면서 쉬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손상인지 조금 아니까 일단 친구를 침착하게 안정시키고 숨을 천천히 깊게 쉬라고 그러세요. 네, 저희들이 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친구가 정신을 잃거나 이러면 다시 전화 주셔야 돼요. 네.
대학생이 과호흡으로 쓰러진 상황. 반장님 되게 침착하시게 통화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뭐 그런데 이제 상대편이 이렇게 같이 침착하게 응해주면 괜찮은데요. 예. 상대편이 이제 거기가 이제 위치를 저희들이 묻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네. 주소가 나와 있지만 내비게이션에. 네. 앞에서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무조건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무슨 전화를 하냐, 빨리 와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처하죠, 저희들이. 그렇죠. 네.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한 번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키고 한 번에 정확히 도착하기 위해 시도하는 전화 통화, 다들 기억해 주세요. 어느새 도착한 구급대원들. 수업을 듣다 말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는 여학생. 몸 상태를 체크해 보는데요. 의식은 있지만 병원으로 옮겨 보다 정확한 처치를 받게 하기로 결정. 직접 여학생을 없습니다. 모르는 시민에게 내어준 넓은 등이 있어 오늘도 한 명의 생명이 무사할 수 있습니다. 영웅이 되고자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나의 희생과 노력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게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아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도 좀 이렇게 침착할 때는 되게 침착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신고를 받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제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정말 이제 신고를 해주시는 분 또한 또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출동을 하시면서 진짜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오늘 업무를 임무를 완수한 우리 소방대 반장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야.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구조대 쪽으로 가신다고요? 구조대 쪽으로? 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구조대 쪽으로 제가 보냈습니다. 구조대까지 생각을 못 했나요? 한번 가보십시오. 구조대 좋습니다. 우리 구조대원님들 다들 특수부대 나오셔가지고 아주 좀 적응을 하실지는 제가 조금 예. 아무튼 오늘 그 감사합니다. 그 가실 때 이게 또 야. 출동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네, 출동해 마지막으로 신고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 안전! 서백균 구급 명예대원 꼭 가야 됩니까? 잘 가십시오. 또 왠지 구조대로 떠넘기는 것 같은데. 원소 중에 전술이 발견된 상황이고 이 사람아 나도 안전해야지. 국민의 안전이 있고 나도 지금 안전해야지 이 사람아 지금. 네, 소방대원들의 활약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서백균 리포터가요. 구조대 체험회로 나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민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터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개인이 아닌 사회를 위해서 재능 기부에 나선 사회적 기업입니다. 과연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나의 재능과 기술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게임 좋아하는데 이런 게임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외국 인분들한테 이런 거를 교육을 해드리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모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함께 만나봅니다. 대전시 중구의 한 소품 가게. 앞치마부터 쿠션, 베개 등 아기자기한 생활 소품들이 가득한 이곳은 다섯 명의 주부가 꾸려가는 작은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들이 죄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곳은 정확히 어떤 사회적 기업인가요? 경력단절 5명의 여성이 모여서요.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인적자원인 홈패브릭 제품을 만드는 홈패션 자격증을 가지고 소외계층 여성분들에게 무료로 교육도 하면서 저희가 또 수익 창출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금액을 그분들에게 또 환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마음만 먹었다 하면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만능 제주꾼들.
손놀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에서 판매하는 소품은 한땀 한땀 다섯 주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겁니다. 문화센터에서 배달 강좌까지 홈패션과 공예를 가르치던 솜씨가 모여 지금의 손놀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애초에 만든 건 앞치마로. 네. 그러나 네. 네. 조금 패션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안에 이제 네. 탑이나 티셔츠를 입고 네. 그냥 옷으로, 원피스로. 자, 돌아볼게요. 샤. 근데 잘못하면 이렇게 오픈돼 있어. 조심하셔야 돼. 오, 좋다 이거. 취업계층을 통한 교육을 배달 강좌라는 것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은 다들 그런 마음이나 이런 의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전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그분들에게 좀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에 위치한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재화를 버는 기업입니다.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손놀이는 취약계층에게 재능을 기부하고 일부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혼합형 사회적 기업입니다. 소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료 강의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주부에게 재취업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에코백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쿠션 그런 것도 만들고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싶고 예, 선생님들이처럼 저도 외국에서 왔으니까 이런 이주 여성들이한테 가르칠 수 있게 하면 또 좋겠다 생각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결혼 이주로 적응이 어려운 여성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손놀이가 꿈꾸는 목표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떤 모습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뭐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저렇게 다문화 여성들이나 그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서게끔 저희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 창출도 또 많이 내서 그분들을 또 저희 손놀이로 영입을 해서 취업을 또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카이스트 교내에 위치한 두 번째 사회적 기업은 어떤 곳일까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착한 청년들이 운영하는 교육기부 사회적 기업 미담 장학회입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뭐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돌봄 교실 초등학교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이 주도해서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그 공교육의 보완제로서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질은 좋으면서 값은 싼 이제 교육 서비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미담 장학회는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9년 시작해 카이스트와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10개 대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있나요? 크게 따지면 이제 진로 교육과 그 다음에 학습 교육,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회의 교육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을 개방해서 대학의 랩실이라든지 아니면 학과 소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로 교육으로 두고 있고요. 학습 교육 같은 건 기본적으로 그냥 아는 저희가 그냥 국영수 과목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교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제가 들었는데 한 300만 원씩 한대요. 사실 그러면 저소득층 계층들은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보장해주는 기회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담 장학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은 20대 젊은 청년들입니다. 무료 강의는 물론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겐 장학금도 전달하는데요. 현재까지 3천여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교육기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 똑같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TV를 보다가 어떤 친구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TV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한번 좀 그 고정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는 인간됨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그리고 조금은 더 나아가서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어떤 작은 계기지만 큰 사회 혁신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미담장학회의 관심은 2018년부터 의무화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학기간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강의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대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은 총 69개,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사회적 기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미담장학회가 항상 어디 가서 말할 때 최종 목표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미담장학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격차가 해소돼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서 많이 격차가 해소된다면 미담장학회는 없어지고 뭐 좀 더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재능과 기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곳.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지난주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1, 2주만 있으면 전국에서 단풍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이렇게 단풍놀이 가기 좋은 계절에 홍천에서는 꽃놀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꽃 무궁화 때문인데요. 함께 구경 가보시죠.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혜림입니다. 제가 오늘 와본 이곳은 강원도 홍천인데요. 지금 홍천은 무궁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가을바람에 한들한들 단아하면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무궁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며 우리나라를 대표하게 됐는데 무궁화 사랑이 특별한 홍천으로 가보자. 속에 피어나거라 계절 없이 계절 없이 무궁화의 메카 홍천. 그 중에서도 서면 모공리는 무궁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시발점이 된 곳이다. 일제강점기 무궁화 운동의 성지로 지금도 피고 지는 무궁화로 가득하다. 강원도 홍천, 특히 서면을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네, 그거는요. 한서 남궁옥 선생님께서 1918년에 그 서울에서 우리 서면에다 낙향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면이 한서 남궁옥 선생님 선친의 고향입니다. 오셔가지고 그 사립 모국학교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애들 교육 운동도 시키면서 무궁화를 갖다가 이제 직접 심으셔서 이렇게 보급을 하셨습니다. 이곳 서면에 한서 남궁옥 기념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료는 많은데 좀 좁아가지고 그 안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갖다 밖으로 빼고 전시 공간을 넓혀가지고 지난 8월에 새로 개장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였던 한서 남궁옥 선생의 어를 되새기기 위해 지은 기념관. 무궁화를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했던 남궁옥 선생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산교육의 장이 됐다.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시인이면서도 작곡가, 언론인이었던 한서 남궁옥 선생. 특히 무궁화 묘목을 심고 품종을 다양하게 개량하면서 전국적으로 무궁화 보급 운동을 전개했다. 이때부터 무궁화는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결의의 꽃으로 자리 잡아왔다. 기념관을 좀 둘러보니까 네. 남궁옥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남궁옥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원래는 시민운동가로 출발을 하셨어요. 독립협회 수석총무. 그런데 이제 그런 민중운동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언론인으로서 이제 근대 언론에 아주 정론을 펼쳤던 선각자,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교육자로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런 그 시민운동이나 또는 이제 그 언론인이나 혹은 교육자로서의 삶이 한결같이 독립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화두를 던져주는 분이라고 또 생각하면 좋겠죠. 국기도 없고 애국가도 부를 수 없었던 일제 치하에서 무궁화로 민족의 혼을 일깨우며 결의의 꽃으로 가슴에 새긴 남궁옥 선생. 그의 고귀한 넋처럼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고한 자태로 활짝 피어있다. 이곳 남궁옥 기념관에도 무궁화가 네. 정말 활짝 폈는데요. 네네. 무궁화의 매력 어떻게 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잖아요.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멀리하는 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면 계절을 넘고 피잖아요. 그래서 무궁한 꽃, 그러니까 끝이 없이 피는 꽃. 그리고 내일 새로 피는 꽃을 위해서 오늘 핀 꽃이 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어짐의 꽃. 그리고 나무 하나에서 5천 송이에서 뭐 만 송이까지의 꽃이 피니까 그 생명력이라 그럴까? 네. 그 번성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어우러짐에 이 나무 가지하고 잎하고 씨하고 꽃하고가 항상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네. 이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우리 한민족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네, 굉장히 그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100여 년 전 남궁옥 선생이 지은 애국의 노래가 음반으로 제작됐다. 구전되어 온 옛 노래들이 한서중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난 것. 무궁화 꽃을 피우다. 제가 들고 있는 이 CD 음반에 학생들이 부른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홍천 한서중학교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남궁옥 선생이 설립한 모곡학교의 후신인 한서중학교. 특히 학교를 세워 계몽운동을 펼쳤던 남궁옥 선생의 얼이 깃든 곳이다. 이 작은 학교에 19명의 우리 학생들을 표현할 때 19송이의 무궁화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한서 남궁옥 선생의 정신과 얼을 받아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나라의 인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 송이 한 송이가 다 19명이 무궁화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죠. 피아노 반주에 맞춰 남궁옥 선생이 직접 만든 노래가 아이들의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애국계몽을 위해 만든 100여 곡 중 현존하는 10곡을 앨범으로 만들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 무궁화에 대한 노래도 빼놓을 수 없다. 애국가를 마음대로 부를 수 없던 시절, 무궁화 노래로 민족의 혼을 일깨운 남궁옥 선생. 만들어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자란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무궁화 노래 음반까지 나왔잖아요. 정말 기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남궁화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직접 만드시니까 그 노래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음반으로 낸다는 게 뿌듯했고 또 이 노래를 통해서 남궁화 선생님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음악 선생이 없는데 음악 선생이 없이 친구들끼리 노래를 불러보니까 잘 맞지 않아서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 협동심도 바라고 정말 뿌듯했어요. 노래로 만나는 무궁화.
진심, 인내와 끈기가 꽃말인 우리 꽃이다. 잊고 지내던 무궁화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느껴진다. 핍박과 서름 속에서 부르던 노래. 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어느새 가슴 속에서 무궁화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난다. 매년 이맘때 무궁화의 향기로 가득해지는 홍천. 다양한 체험으로 무궁화를 널리 알리는 건 물론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가 함께하는 축제. 나라꽃 구경하러 홍천으로 가볼까요? 어릴 적부터 그 남궁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동상을 볼 때마다 무궁화가 생각나고 무궁화를 더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남궁옥 선생님이 문구가 보고 운동을 많이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집 마당에도 이제 무궁화꽃이 있고 학교 근처에도 이제 무궁화꽃이 있고 그래서 무궁화를 보면은 이제 강한 민족 정신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궁화의 고장 홍천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남궁옥 선생의 고귀한 어리 살아 숨쉬는 곳, 강원도 홍천. 지금 홍천은 화사하게 빛나는 무궁화의 물결로 일렁거린다. 활짝 핀 무궁화와 함께 나라꽃 무궁화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요? 네, 무궁화나무 한 그루에서 5천 송이에서 만 송이의 꽃이 핀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 무궁화의 고장 홍천에서 우리 꽃의 숨결을 느껴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제주에서 준비했는데요. 바로 조가비의 매력에 빠진 예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각양각색 색과 또 무늬를 가진 이 조개 껍데기가 예술가들의 손길을 거쳐서 아주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조개 껍질 이용해서 목걸이도 만들고 참 잘 놀았었는데 조가비 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하고 뭐 요 정도까지만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조가비의 매력에 빠진 예술가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저와 만나러 가시죠. 화려한 빛깔과 오묘함으로 빛나는 조가비. 그 아름다움에 빠진 예술가의 조가비 사랑 이야기를 만나보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온통 조가비 세상이네요. 네, 여기는 전 세계 색깔 있는 조가비가 8,100종 전시되어 있는 세계 조가비 박물관입니다. 각양각색 조가비들은 1975년부터 40여 년 세계를 돌며 직접 모은 것들. 서양 화가인 명현숙 관장은 이 빛깔에 매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집에 나섰다. 네. 왜 이렇게 조가비들을 다 모으시고 박물관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 40년간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이 색깔 조가비에 이제 매료돼가지고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수집을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종수가 모여서 아 이걸 많은 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려한 벽화로 변신한 조가비들. 하나씩 볼 때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모여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다. 이 가운데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구한 희귀하고 진귀한 조가비들도 적지 않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요. 진짜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고 그냥 우리 제주 바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휩쓴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조가비를 다 직접 구하러 다니시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어디까지 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전 세계 뭐 먼 곳도 먼 곳이지만 가까운 데도 많이 하고 먼 곳은 뭐 브라질, 아마존, 뭐 칠레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알록달록 오색 빛깔의 완벽한 조화, 자연이 만든 조가비의 화려한 빛깔들. 그 아름다움은 명현숙 관장에게 자꾸만 더 욕심을 내게 했다. 한 가지 잊지 못할 것은 이제 뭐 정글 속으로 10일씩 들어가서 이제 조가비를 구할 때 이제 위험을 많이 느끼는 일이 많이 생겨서 오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예쁜 조가비 만나면 또 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요. 전시 중인 조가비들은 한국 폐류학회 이준상 박사에 의해 분류돼 전시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제주산 조가비들도 한자리를 차지했다. 줄무늬 가리비, 쇠파달, 고둥 등 제주의 조가비들 역시 예술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났다. 어머나! 이 고둥은요, 이렇게 파달 같아요, 관장님. 네네. 쇠파달 고동이라고 학명이 네. 제주도 우도에서 이제 서식하는 고동이에요. 특별히 이 제주 고동에 애착을 가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해변에서 지금 사라지가는 그 예쁜 조가비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조가비를 수집해서 생명을 새로 불어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는 한 2천 종류 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제 2000 종류를 수집 못했지만 제주도 것을 그 이제 지금은 한 300 종류가 수집돼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양을 수집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조가비를 구경만 하기는 아깝다. 남녀노소 누구나 조가비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 특히 동판화 체험은 예술성이 높다. 네, 제가요 이렇게 예, 와서 예. 조가비도 싹 둘러보고 직접 이렇게 만져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거 해보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예예. 예. 그런데 이 금속공예랑 조가비의 만남,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동판에다가 이제 다른 소재가 아니고 동판에다가 이제 자연과 이 조가비가 하나의 매치가 되어서 하나의 이제 그 프레임 역할. 그 조가비에 쉽게 말하자면 조가비에 옷을 입힌다는 그는 느낌으로 이제 조가비와 동을 연출한 그 체험입니다. 조가비와 떨어져 있을 때 권호균 부관장은 금속 조형 작가, 그리고 명현숙 관장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양 화가다. 박물관 3층에는 사촌간인 두 예술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갤러리도 마련돼 있다. 이들에게 예술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예술은 자연이 만든 조갑이다. 조갑이는 내가 100년 동안 앞으로 수집할 거고 앞으로 100년 내가 살지 안 살지 그렇게 이제 긴 세월 아주 계속 수집할 거예요. 수집하고 지금 이제 계획은 이제 2층에 저 빈 공간에 조금 확장을 해서 지금 수장고에 너무 이제 잠자고 있는 조가비들을 앞으로 빨리 보여줘야 되니까 그 이제 2층을 약간 확장해서 이제 안 보였던 조가비를 더 많이 보여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현재 전시되고 있는 조가비 작품은 수집한 조가비의 절반도 안 된다는 명관장에겐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많다. 바다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연이 해준 그 아트, 그림, 조가비에 그림이 다 있어요. 근데 100개를 갖다 놔도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100개를 갖다 놔도 같은 게 없고 1000개를 갖다 놔도 같은 게 없어.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매력이 있어서 저는 저에게는 보석이에요. 네. 자연이 준 최고의 예술 작품 조가비. 바닷속이 아닌 박물관에서 조가비는 예술과 만나 또다시 생명을 얻었다. 조가비 아트로 조가비의 매력을 선사하는 두 예술가의 노력과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네, 전 세계를 돌면서 4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8천 종이 넘는 조가비를 수집한 그 열정 정말 대단한데요. 앞으로도 명관장의 조가비 사랑 전국시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이어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